벨트 일단 초반 범죄 빌드업 생각하면서 갑시다. 지팡이 좋아요. 어, 봐라 이즈리얼 요게 스킬 한번 쓰면은 마나 10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리덱을 할 때 블루에 사학자에 요거까지 준다? 평타 스킬 평타 스킬입니다. 이 판 1등이요. 어? 일단 돌연변이가 식탐 빌드업으로 씁시다. 아리 할 거예요. 요거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자, 스킬 쓰면 마나가 12 차죠. 자, 일단 모르가나 아사딘. 자, 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초밥에서 연운 먹어야 돼요. 제발. 아, 그만 잡아. 날라가면 죽겠죠? 나이스. 일단 져요. 어, 모르가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뜨네요. 이거 레벨업은 진행합시다. 이제 아리가 운 좋게 낮은 확률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게요. 일단 요걸로 가. 아, 이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얘 너무 잘 버텨요. 200이야. 방마저 뺏어가지고. 아니. 얘 탱커였군요. 와, 미쳤다. 생조합 상대로 렉사이 되게 좋은데요? 연운이 남네요? 좋아요. 블루는 주고 생각해. 그리고 범죄 사야 되고, 안 쓰는 범죄는 애쉬입니다, 애쉬. 어? 저 지금 이기고 싶거든요? 요렇게 갑니다. 지금 모르가는 팔죠, 이기면? 얘까지. 지면? 어차피 3코짜리는 나중에 잘 뜨는데, 요런 1코짜리들은 안 뜨기 때문에 얘네들은 들고 가는 걸로 하고, 얘를 팔고, 지금은 이자를 보겠습니다. 세나 루시안 2.4업사로 가죠. 지금은 7코 약간 서포트 느낌이에요. 이겨줘 까비. 1,2,3,4,5,6,7,8 판다? 판...다. 일단 스페인 페어 사주시고 요것도 한번 사보고 복궁 버티면 좋으니까 차라리 드롯 하나 만들어도 되거든요? 어? 학자다. 학자다. 아리템 빼고는 전부 다 버티는 템으로 할게요. 복원도 얻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주죠? 이기면 레나 다 팔고 이자 볼게요. 지금 좀 4코짜리는 무거워서 팔겠습니다. 렉사이 페어 레벨업까지만 하고 그냥 요거 하나 더 넣겠습니다. 탱커 느낌으로. 나이스, 이겼다. 자, 버티면서 아리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거의 1등 확정될 것 같고요. 나중에 아리 할 때 사학자를 쓸 거면 비전 마법사 못 썼거든요? 근데 요걸로 섞으면서 지금 스웨인 2성 돼요. 미쳤다. 범죄 조직. 이러면은 사비전. 갑시다. 얘도 학자라 혹시 실코가 안 떠주면 얘로 써야 되거든요? 얘도 가져가야 돼. 그럼 팔 거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요거 두 개, 아 요거 만 팔아. 다 들고 가. 자, 요거 이겨준 거 같긴 하죠. 지금 이렇게 주변 터지는 건 요겁니다. 고전압. 아군 유닛이 치명타 입으면 주면 적에게 100의 마법 피해. 이러면 갚아. 말자 페어 좋아요. 눈물조끼 하나? 지금 만들게요. 그리고 지금 피 1등이니까 최대한 돈 모아서 팔렘 리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겨준 거 같죠? 나이스. 초가스 페어. 아, 근데 지금 이렇게 페어가 많이 뜨면 안 좋거든요? 붙어줄 건 빨리 붙어주는 게 좋은데, 아, 지금 상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요게 결과론적으로 안 떠주면 돈만 버리고 있는 거죠. 예, 팔고 이렇게 합시다. 팔렙 가서 5범죄에 자이라 학자니까 학자 3마리 나머지 섞어주면 5범죄에 4학자 되는데 푸른 전지, 파란색 배터리 마나 10 채우고 20 채우고 30, 40 학자로 40 그러면은 평타 한 대 때리고 아리가 궁 쓰면은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수혜인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50원 됐으니까 50팀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운. 이러면 대천사가 될 확률이 높죠? 돈 좋아요. 차라리 돈 뜨는 게더 좋아. 레벨업만 누르고 그냥 앞라인 하나 넣고 끝낼게요. 아, 저도 됩니다. 킬한 번만 더. 아, 나이스. 한 번만 더? 이기는 게더 좋아요. 이겨줘. 나이스. 이게 스웨인. 일단 요것도 사주시고요. 살거 없죠? 학자랑 범죄 조직 요거만 살 겁니다. 오케이, 일단 적고 일단 렉사이 쳐주시고요. 자, 한 턴만 더 버텨주면 좋아요. 이기는 게 좋은데 질 것만 살살 줘야 돼요. 일단 살살 진거 같죠? 아, 이긴 거 같죠? 스킬 나이스. 이러면 그냥 인피 복원? 인피 복원 해야겠다, 이러면. 뺏길 것 같아, 근데. 나이스, 먹었구요. 자, 지금 돌려서 찾아볼게요. 아이라. 일단 지금은 요렇게 하고, 마지막.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버텨야 되니까 요런 거 이상 붙이는 거예요. 인피 복원 말자 보여줘. 스킬 한 번만 더. 나이스. 이러면 이길만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추방자 먹죠. 나이스. 됐다. 학자가 나와야 되는데. 학. 학. 잘 뜨네? 학.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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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뜨니까 일단 지금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에 이렇게만 내리자. 어우, 주방자. 필요없는 거 다시 팔고 돈을 좀 다시 모아볼게요. 이게 사학자까지 섞어야 평타 스킬이 될것 같거든요? 아직 좀 부족해. 사학자가 돼야 돼요. 아, 사학자 돼야 돼. 답답해. 사학자, 빨리. 저 4코짜리 신챔프가 떠야 돼요. 요건 아리 성도 돌리면 될것 같고. 아니, 아리가 두 명이네? 아, 그래도 여기 한 마리라 다행이다. 포커스 필요 없죠. 자, 연운? 아, 연운 필요 없는데? 아리는 좋고, 제발. 학자. 학자. 아, 렉 걸려요. 배치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달라요. 잘 보세요. 평타 스킬이 과연 될지. 이거, 잠깐만. 블루 줬을 때 도움되는 애 있나? 그럼 구원 하나 주자. 평타 스킬이 되긴 하는데, 살짝 느리네요. 아쉽다. 아리 폭풍 견제할게요. 아니, 추방자라 얘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써본다.
일단 써보고 생각해. 아, 집행자. 얘가 체력이 제일 높아서 걸린 거예요? 말도 안 돼. 평타 스킬이 되긴 하거든요, 평타? 스킬. 평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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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긴 한데, 살짝 아쉽네요. 기전 마법사. 일단 여기까지. 스킬? 평타? 스킬? 아, 세긴 한데. 와, 다행이다. 용발을 넣어주고 싶은데. 무언이나 드롯이 빠지는 게 좋거든요. 원이나 주롯 건불조끼만 빠지지마. 오, 완벽하다. 일단 이번 상대의 사타격대 평타 스킬. 좀 느린 평타 스킬이긴 하거든요.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확실히 다른 스킬 조그마한 거 똑같은 거 맞으면은 평타 스킬이 바로 되긴 해요. 어, 평타 스킬이 되긴 한데. 몇 개야? 한 번 더? 오. 1롤. 자, 이번 상대에 똑같은 아리 덱이죠? 자, 평타 스킬. 스킬. 평타. 일단, 브라움이 되게 안 뚫려요. 템이 좋아가지고. 킬 한 번만. 나이스. 스킬. 평타 스킬. 나이스. 평타 스킬. 아이라 지금 이성작 안된거 얘네 셋 셋 찍을게요. 와, 연미복제리. 제리가 잘 뜨네요. 이제 실코랑 레나타 여기까지. 어? 자, 일단 이분도 아리데 같은 오범죄예요.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일단 CC기는 제가 되게 많이 맞고 있거든요. 자, 공 개수 뭐야? 어디 갔다? 좋습니다. 이제 사코 삼성 보는 것만 좀 견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나 삼성? 세나도 견제 살짝 해보죠. 세나, 어, 뭐야, 제리 이성을 안 쓴다고요? 세나랑 세나 견제. 자, 이번 상대 제리 이성을 안 쓰는 사타격대 사마법공각대. 자, 상대 잘 버티는 조합이면 전 좋아요. 아, 잠깐만. 알이 물렸다. 괜찮아요. 이 친구 약해. 아, 좀 세. 힐 좀. 아. 브라움이 알리스트한테 밀려가지고 타겟팅이 바뀌었네요. 요거는 알이 없으면 전 약합니다. 알이가 살아야 돼요. 일단 졌죠. 알이. 그리고 메인 딜러가 이 친구니까 아리를 이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해요. 자, 싸움 봅시다. 여긴 제가 이길 거예요, 아마. 범죄 조직 피읍 같은 걸로 버티면서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아리가 이제 또 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딜에 피읍으로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렐로라 잘 못 버티긴 하네요. 죽여. 피하고. 아. 그래도 남은 거 봤을 때 이겼죠. 자, 브라움도 지금 구원으로. 아, 잠깐만, 졌나요? 제발
제발 스킬 한 번만 더. 아 까비. 이거 블루 싣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아까 싸웠던 분이죠. 시너지 사타격 대 사마공. 자 가만 싣고야. 어? 실코가 터춘 것 같은데요? 잠깐만. 실코가 터뜨린 것 같은데? 아. 아니. 좀 뒤에 나보죠? 이거 궁 누구한테 쓰는지 봐야겠다. 일단 얘? 그만. 천천히. 그만. 자 이제 8초 모든 아군이 죽습니다. 그 안에 끝내야 돼. 8초, 3초, 2초, 1초, 0초. 아 실코한테 블루는 살짝 위험하다.